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게 아주 핵심인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창조는요, 첫째 날 창조한 빛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가 계속 뭐예요? 말씀으로 창조한 이야기를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왜?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 그 어떤 사람들은 그 있어요. 빛은 보니까 빛은 말씀을 했는데 아, 다른 것은 말씀으로 한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다 모든 것이 이르시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르시되 이르시되 쭉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렇죠? 말씀대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걸 자꾸 강조해요. 그대로 되니라. 자, 이르시되도 강조, 계속 강조하지. 창조할 때마다 모든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또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말씀대로 창조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두 번째, 세 번째로 뭡니까? 네? 자,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그쵸?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완전하게. 그 말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을 계속 쓰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그러니까, 완전하게 창조하셨다. 제가 이미 지난번에도 그런 걸 언급을 살짝 해서 아시지만, 완전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선하게. 선하게 창조하셨다. 또요?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아름답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어디다 쓰느냐. 네? 아름답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보면요.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선한 곳에 쓰는 거예요. 선하는 곳에. 응? 선하는 곳을 선할 때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또 뭐 아름답다는 완전한 걸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은 걸 무슨 아름답다고 그래요. 절대 그러질 않지. 이게 예. 그래서 이건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우리가 보면은 제가 그런 표현 썼잖아요. 꽃은 아름답지 않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다 모든 꽃은 아름다워. 제비꽃이든 할미꽃이든 호박꽃이든 하여간 개나리꽃이든 무슨 꽃이든 하여간 뭐 산에 있는 들에 있는 아주 작은 잡초에서 나오는 꽃도 꽃은 다 아름다워. 그치? 꽃은 아름다워. 그럼 이런 질문이 왜 사람은 다 안 아름다워? 이거지. 네? 사람은 왜 다 아름답지 않을까? 다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런데 네. 우리는 이 아름다움이 사실은 뭐예요? 어디다가 많이 써버려요? 외모에다가. 외모에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이따가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질인데 인간의 본질은 던져버리고 외적인 것만 보고 다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나온 게 더 뭐예요? 완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이게 뭐예요? 이게 진선미, 진선미. 미스 코리아 선발대 뭐 세계 예, 뭡니까 이게 무슨 미스 유니버스 하는 거예요? 다 할 때 해보세요. 진선미, 진선미. 그죠? 진선미가 이게 사실은 이거 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진선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예? 그죠? 진선미가 그래서 뭐 진이 1등이고 2등이 선이고 뭐 3등이 미고 사실 이건 아니에요. 진선미 다 하나야 하나 똑같아요.
진선미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 사실 이게 복합이 복합. 그래서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쓸 때 진선미로 쓰잖아요. 보통 모르는데 아름다움. 우리가 특히 성경에 보면 뭡니까? 이 교회의 직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쓰잖아요. 아름다운 직분. 그렇죠? 왜 아름다운 직분이라고 써요? 네? 목회서 신의 디모데서 같은 보면은 아름다운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달도 아름답다고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진선미, 이 일을 하는데 그걸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창조가 이렇게 완전하게 창조했다. 응? 부족함이 없이. 뭐 보시기에 좋았다라면 하나님의 표현은 충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게 만족을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우리가 만족한 거하고 하나님이 만족한 건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은요, 수준에 따라서 만족이 다 달라요. 수준에 따라서요. 네. 수준이 요 정도 되면은, 요 정도 되는 수준 사람은요, 이 수준에 맞는 것만 되면 그 사람 만족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돼지의 만족과 우리 인간의 만족은 또 다르잖아요. 그죠? 돼지의 수준과 우리 수준이 달라. 이게, 다 만족이 달라요, 만족이. 이게, 만족이 다르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만족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이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좋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것은 여러분이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응? 선하신 하나님이, 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 선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모든 만물을 지어놓고,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말은. 완벽해 그 말도 되고 선해 그 말도 되고요 여러분요 응? 아름답다 이 말도 되고 그러는 거죠 응?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날 예?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해놨어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창조했냐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질서. 에? 질서 있게 창조하신 거예요, 질서 있게. 에? 질서 있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가 질서가 있고 창조가 질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요 질서와 뭘 연결 시키냐면 질서 니코로 평화예요. 성경 그렇게 써놨어요. 질서 니코로 평화. 예. 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자, 첫째 날, 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을 쓰냐, 이 말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뭐 하려고 써요, 이걸요.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왜 써요, 왜? 순서예요, 순서. 순서를 보여주는 거, 제일 중요한 첫 번째로. 이게 순서를 보여준다. 그 순서는 뭐예요? 질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질서에 있어. 지금도 그러잖아요. 모든 게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평화가 없는 거지. 이 사회에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깨지는 거예요, 평화가. 천하는 돈이 많아도 돈이 많아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질서가 없으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질서가. 가정에도 질서가 무너지면 평화 깨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진이 중요해요. 자, 이건 우리는 이렇게 가요. 질서, 평화. 어디까지 가야 돼? 생명까지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질서가 평화다. 질서가 생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이게 복음이라고. 응? 응?
질서가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보여줘요, 성경은. 이걸. 왜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뭐예요? 질서 있잖아요. 질서. 응? 왜 그런 걸 보여주냐. 그래서 질서가 평화다, 질서가 생명이다, 질서가 사랑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질서가 사랑. 질서를 안 지켜. 그리고 사랑한대.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질서를 안 지켜. 응? 자식들이 여러분 질서를 안 지켜. 부모를 우습게 여겨. 그게 무슨 사랑이요? 엄마 아무리 사랑을 해봐. 아내가 남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건 사랑이 아니지, 그건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주고 뭐 요리를 잘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감동된 게 하나가 뭐냐면은 누구예요, 저 바보. 평강은 어디서 와요? 평강은 어디서 오냐고요, 여러분? 평강 공주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평강이 와. 그렇죠? 남편이 비록 바보라 할지라도 그 바보를 바보라고 천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요 얼마나 질서를 가지고 남편으로 이렇게 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평강이 왔다 그 이야기 아니요? 간단해요. 응. 모르고 할도 없어요. 응. 저는 그 평강공주 이야기 바보 온달 이야기가 얼마나 나는 은혜가 되더라고. 어쩜 저렇게 성경을 그렇게 마련했을까? 응? 그런 생각. 어쩌면 춘향전 그런 거, 춘향전이 아니라, 저 뭐냐, 저, 누구요, 그 신봉사 이야기고, 그런 거. 응? 그쵸? 그 다음에, 그, 널부와 홍부 이야기, 그런 거. 하나님은 아무나 복 안 줘. 응? 그렇잖아요? 보면은, 아주 지극히 아주, 얼마나 그런 것이 메시지를 우리가 담고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질서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질서 이 하나 가지고. 가볍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이걸 해놓은 것은 질서를 보여주는 거죠. 질서 있게 지었다. 그래서 뭐 진짜 질서 있잖아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또 왜 인간을 지어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섬세하잖아요. 하나님. 섬세하게 창조하신 거죠. 뭐 이야기 할 거리가 많죠. 그 뭐 날 이야기하니까 제가 날을 갖다가 다룰까 할까 하다가 안 다뤘어요. 아예 그냥 뺏었어요. 왜? 날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예? 그게 무슨 지금 현재 24시간이니, 아니니. 아, 성경 말 안 했으면 냅둬. 그런가 보다 해. 예? 그럼 뭘 그걸 가지고 막 따져요. 그렇잖아요. 예. 굳이. 그까지고 옳거니 그렇거니 해가지고 원래 말아가지고 강조점을 흐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의도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예? 자,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자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종류별로 다 창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로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도 없고 굳이 거기까지 끄고 와. 냅둬. 그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하든 말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성경이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지식을 가지면 돼. 그걸 아니라고 막 하나. 그러면 당신은 그걸 믿으면 그걸 따라가라고 그래. 나는 이걸 믿는다. 나는 이 말을 믿는다. 그러면 돼. 뭘 논쟁을 해. 서로 아니다고 할 필요 없어. 다 코피터지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걸 믿어 당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 그렇잖아요.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그냥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믿어지는데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고 그 사람들은 저기 주장한 사람의 말에 믿어지고. 그 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 믿어줘.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 종류대로. 뿐만 아니라 이런 종류도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 속에도 보면요. 의도가 많죠, 사실은. 하나님 의도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했다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그, 보면은, 그 얼마 전에 그 가서 보면은, 어쩜 그렇게 나비도 종류가 많아. 내가 사진 찍어왔지만, 어쩜 호박이 종류가 그렇게 많아? 아야,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호박이 왜 그렇게 호박이 왜 그렇게 다양한 호박이 많은지 나는. 촌놈이나 이득은 알았네. 한국 촌놈이 아주 전 세계의 호박 종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어요. 노란 호박도 있고, 빨간 호박도 있고, 이상한 호박도,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사람 형상을 가진 호박도 있어요. 그냥 원숭이 형상 가진 호박인 거예요. 더 이야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꽃들도 보면요. 사람 형상을 하는, 형상을 하는 꽃도 있고요. 그래야 그래요. 왜 그래 놨을까? 하여간 그거 하여간 궁금해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거 괜히 해놓은 게 아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하여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쩜 그렇게 모양도 다양하게 해놓는가 몰라. 어쩜 그렇게. 그것도 찍어갖고 또 올리려고 하면 이렇게 대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중에서 이제 그 밑에 이제 또 하나죠. 볼 수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구별하셨어요, 구별. 그죠? 예? 구별하셨죠? 구별하셨어요. 왜? 나누사라는 단어. 그죠? 나누사라는 단어를 쓰죠? 예? 나누사. 그죠? 예. 낮과 밤을 나누고. 그죠? 이렇게 나누사. 물과 물을 나누고, 그쵸? 나누사. 여러분, 구별을 하세요. 여러분, 창조도 이렇게 구별을 다 하셨어요. 보면. 또 이제 뭡니까? 이제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구별을 하셨다. 또 뭡니까? 이름을 부르셨다, 이름을.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라는 말 쓰잖아요. 부르시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뭡니까? 보세요. 자, 하나님이 5절에 뭐예요?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빛을 낮이라고 하나님이 불렀어. 칭했다 그 말이에요. 칭했어. 하나님이 저 빛을 낮이라 이렇게 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한, 하나님이 부른 이름이 있어. 그런데 사람이 칭한 이름이 있어. 그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이름은 누가 여러분 해요? 사람이 칭해. 하나님이 칭한 게 아니에요. 그죠? 또 더 참고로 하세요. 여자의 이름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부른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요. 여러분, 남자는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름을요. 아담아라고 칭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는 남자가, 아담이 칭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요, 이게 우리가 가볍게 얘기하면 안 돼. 정말로. 정말로. 그 이야기를 1차 부부 이야기. 그렇죠? 부부 이야기 이런 가지고 부부론 부부학 이거 가지고 하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죠?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 진짜 이제 뭐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이름을 불러줘. 근데 하와는 아담이 불러줘. 이름을 칭해. 뭐예요? 예수님과 여러분? 교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이게 누가 이름을 불렀느냐. 이렇게 창조할 때도 다
달라요, 이게 부르는 것. 응? 하나님 칭해줬느냐, 안 칭해줬느냐. 하나님 불러줬느냐, 누가 붙였느냐, 이름을. 그 기원을 보여주는 거죠. 낮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낮이라는 것은. 낮과 어둠이라는 것은 인간이 칭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칭한 거라고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인정.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주권, 이런 차이들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의 주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이게 다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주권과 질서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더 붙인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 26절에,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해요. 그죠? 자, 창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의논. 그쵸? 하나님이 의논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 삼위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하고 무슨 누구하고 의논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다. 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논하셨대. 그쵸? 그러니까 특별히 뭐예요?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의논했다는 거.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은요, 특별한 존재예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죠? 이제 이걸 우리는 거기 자, 우리 인간에게 써버리면은 이제 이걸 흔히 인간의 가치, 예? 인간의 가치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무진장히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제 이걸 넣으셨어요. 내가,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인간의 가치는 타락하기 전에 모습이에요. 예.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뭐예요? 이 창조에 있어서 뭐예요? 창조하다라는 말과 만들다라고 하는 말. 예? 자, 만들다 또는 짓다 그 말이죠. 지으셨다 그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장에서 보면은 이제 창조하다는 말도 있고, 창조하다는 말도 있고, 만들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해놨느냐. 원어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요?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만이 이렇게 깊이 있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글만 그대로만 가지고도 다 풀어줘요. 알아요, 그냥. 창조하다고 만들다는 의미는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 국어 사전 찾아봐요. 창조하다는 말과 만들다라는 말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창조는 뭐 영어까지 안 들어가도 돼. 없는 것을. 예. 없는 것을. 예. 무슨 바라, 뭐 바라, 아싸, 뭐 이런 거 안 해도 돼. 히브리어. 이거 봐라요, 봐라. 뭐 아싸, 뭐 이렇게 안 들어도 돼. 네. 그냥 창조하다 만들다. 뭐 create. 뭐 이거 뭐 안 들어, 영어 안 써도 돼요. 뭐 made, 뭐 make 안 써도 돼요. 우리 한글 그냥 봐도 알아. 네. 이것을 우리 한글을 봐가지고 창조하다라는 말과 만들다는 말이 좀 부족하다. 뭔가 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원어를 봐야지. 그러나 굳이 원어 들어가도 똑같은 뜻이요. 영어로 들어가도 똑같은 뜻이요. 근데 굳이 그걸 갖다가 뭘 해. 원어로 풀이한다고. 썩이지 마라, 이 말이요. 사기치지 말라고요, 나는. 그런 거. 그런 거 나는 간 굳이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자기들을 건다, 이 말이요. 그게 유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우리가 원어를 써?
제대로 모를 때는 써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한글 성경 그대로만 가지고도 성경의 의도가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창조하다, 만들다. 뭐 이미 우리는 창조는, 만들다라는 말은 창조한 것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조한 것 가지고. 그걸 만들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창조하라는 단어와 만들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하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제 이거 속에 있으니 하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말. 이게 뭐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말씀으로 지었어요. 다. 말씀으로 지었는데, 왜 인간에게는 거기다가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핵심이 뭐예요? 영. 영입니다, 영. 영. 이게 영. 가장 중요한 게 영이요, 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자, 우리가 이제 이미 나오지만은, 우리가 1장에서는 자세하게 표현을 안 썼어요. 그렇죠? 2장에 가서는 뭐예요? 자, 분명히 여섯째 날에 지금 동물들과 사람을 짓잖아요. 여섯째 날에. 동물들과 사람을 짓는데, 여러분, 동물도 사람도 공통점이 뭐예요? 흙으로 지었다는 게 2장에 나와요. 그렇죠? 흙으로 지었다는 게. 에? 흙으로 지었다는 것을 비로소 1장에서는 몰라. 2장에 가니까 자세히 알아요. 그쵸? 그 1장에서는 이걸 강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이걸 강조해요. 이걸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사람을 영으로 말해요. 하나님 형상이 뭐예요? 영. 하나님 형상, 곧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모양,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냥. 6이 아니라 0이라 이거죠. 이게 차이점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2장 할 때 조금 더 다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건 우리 이미 아니까, 0이라고 하는 거. 아주 이거 중요시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 0으로 지었다. 이게 첫 번째. 요걸. 놓치지 마세요. 그 이거 이상 뭐 하나님의 영으로 지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시니 영으로 지었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에 다 들어있어. 이 영이라는 말은 단순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넓으니까. 그럼 왜 창조했는가?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왜 창조했는가? 할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사실. 이거 이런 것들은 갈작갈작하고 이제 네 번째 이런 이야기들 속에 이제 이런 것 다 하니까 그냥 대강 넘어가요. 이게 네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 나눌 때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왜,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쭉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 왜 창조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요. 자, 로마서 1장 20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자,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므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 이거지. 그렇죠? 모든 만물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쉬운 말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으신 거. 창조한 거.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자, 하나님을 알도록.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지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위하여.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뭐 요한계시록 몇 장이? 예? 4장 11절. 4장 11절. 또한 시편 148편. 뭐 크게 대표적으로 우리 한번 시편 148편 한번 읽어 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시편 148편입니다. 148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시리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 예? 모든 만물도 뭐예요? 어디부터? 천사부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피조물, 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까지, 그렇죠?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었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은,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방금 시편 148편 보면서 보면은, 자,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뭐, 광풍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을 지었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창세기 1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런 것들, 다 광풍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징조. 그죠? 예. 네. 징조 나오잖아요, 징조. 징조, 연한, 뭐, 해 나오잖아요, 그죠? 절기 이런 거 나오죠? 네, 징조, 징조. 모든 징조도 이게 나타나요. 하나님 다 지으신 거예요. 근데 세상 과학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걸 가지고, 어? 그게 뭐, 뭐가 만나서 기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된대요. 그 나타나는 현상 뿐이죠. 그잖아요? 어찌됐든. 모든 창조를 왜 했는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좀 더 세 번째로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 이 창조 피조물에 대한 역할, 역할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장, 저 지금 창세기 1장에 15절 1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뭡니까? 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공창이고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의 빛은 왜 빛을 만드는가?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땅을 비춰서 뭐예요? 낮과 밤을 여러분요 빛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주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그쵸?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이 빛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예? 나누기 위해서 그랬어.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9절, 30절에 뭡니까? 모든 식물은 사람과 짐승, 그리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의 뭐예요? 먹을 거리. 먹을 거리로 여러분 지으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기본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가? 존재 이유죠. 쉽게 말해, 존재 이유. 예? 동물의 존재 이유, 사람의 존재 이유, 그죠? 식물들의 존재 이유, 예? 왜 바다에 있는 것들의 존재 이유,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들의 존재 이유, 왜 하늘에는 1월 성신을 갖다가 뒀을까? 존재 이유가 있다 이거죠.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거죠. 존재 이유. 응? 다 뭐예요? 역할들이 다 있는 역할들. 모든 역할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모든 식물은 사람, 또 짐승, 응? 그리고 땅에,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 먹을 거리를 뒀다. 그 다음에, 사람은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모든 뭐예요? 육적 피조물을 다 다스리도록. 예? 모든 육적 피조물을 다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래요? 인간을 뭐라고 그래요? 만물의 영장.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요. 만물의 영장. 보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 우리 보통 인간을 만물의 영장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 이 말은 다 써.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영장. 뛰어난다. 예? 만물이에 뛰어난다. 만물보다 뛰어난다? 만물 영장이라는 그 뜻이 그대로 뭐냐고요?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스리는 존재. 그런데 뭐예요? 이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없어. 영으로 다스린다. 그렇지. 그래서 영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요. 세상 사람들 다 뭐냐고 사람 마음을 영장이라는 말을 써. 예?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러면 안 돼. 만물을 영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요. 이게 무진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자, 보세요. 만물은 육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말아야 돼. 아, 왜 공룡이, 아, 봅시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 사자나 이런 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어떻게 잡아먹을까? 생각해요. 근데 쟤들이 우리보다 힘이 더 세. 근데 못 다스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왜 영, 만물 영장이가 쓰느냐. 이게 꼭 영으로 다스린다는 걸 이건 잊지 마시라. 그런데 뭐예요? 만물을 영으로 다스리는 존재인데, 인간이. 만물을 육으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다스려진다, 안 다스려진다? 절대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 오느냐라면요. 인간의 실패가 사실은 보세요. 만물을 다스리면은 짐승한테 물려서 죽은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둘째 치고, 여러분 보세요. 옹기한테 세상에서 제일 많이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모기. 여러분 죽임 당하는 게 뭔 줄 알아요? 모기, 모기. 뭐 자살? 뭐, 뭐 교통사고? 뭐 무슨 재해? 아이고! 모기한테 제일 많이 죽어요. 예? 네? 진짜 모기한테 가장 많이 죽습니다, 지금도. 오랜 세월. 근데 무슨 뭐 만물이 영장이요? 예? 네?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모기도, 모기도 못 다스린 주제에. 주제에. 무슨 만물의 영장이요, 예. 모기도 못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져. 이게. 응?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는요. 정말. 다스린 것처럼 생각해. 오늘 우리가 이런 교훈이 커요, 이건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특히 통치자들은 진짜, 진짜 제대로 다스리려면 육으로 다스리면 안 돼. 영으로 다스려야 진정한 다스림이 오는 거예요. 예. 통치가 그냥 되냐 이거예요. 만물을 그냥 쉽게 통치되냐 이거예요. 그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휘둘러 잡아요. 이게.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예. 육적인 필요물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돼. 아, 우리가 뭡니까?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로마서 아까 우리가 1장 20절 이야기했지만은 1장 20절에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사실 한번 뭐 잘 알지만 한번 읽어보고 실까요? 1장 20절서부터 23절까지 2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마음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며 감사하기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도 더러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더러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지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정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도다. 아멘. 나오면 자요. 보십시오. 이 창세기 1장 28절 이야기는요. 그 단순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육적 피조물을 다스리게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잘 보세요. 아까 내가 모기 이야기만 한 게 아니에요. 모기 이야기만 해도 그냥 마음을 영장해야 되니까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1장 28절이 안 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어. 이미 끝나고 깨져버렸다고 이게. 여러분 모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지. 지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방금 우리 읽었듯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얼마나 인간이 여러분 인간이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하는 게 어디까지 나와요, 여러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썩어질 사람 자 썩어질 사람이 피조물입니다. 저 새, 짐승 어디까지요?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까지 했는데 여러분 버러지 그잖아요? 버러지
기어다니는 생물.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뭐, 인도나 이런 데는 여러분, 인구만큼 우상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인구만큼. 어?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뭐예요? 우상, 우상. 예? 모든 피조물. 자, 태양을 피조물이잖아요. 나무를, 여러분, 소 피조물이잖아요. 사람을 피조물이잖아요. 다 뭐예요? 우상.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상 숭배는 다른 말로 하면 침배를 당한다는 말 아니에요. 뭐에게? 정작 다스려야 될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기어다니는 곤충, 벌레, 벌레를 갖다가 숨기고 있어. 철저히 디베 당하고 있죠. 철저히. 1장 28절 다 깨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 창조의 이 목적, 왜 창조했느냐? 1장 28절, 26절에서 28절, 무진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회복을 어디서 하느냐?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왕노를 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이 다스림, 정복해서 다스림의 결국은 뭘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들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에서 왕노릇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이에요. 단순한 문화명령이 아닙니다, 이게. 이게. 응?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스려야 될 입장이 있는 사람이. 그게 처음 출발이 3장에서부터 시작돼요. 뭡니까? 짐승에게 여러분 지배당하잖아요. 짐승에게.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짐승에게 지배당해. 그것도 어떤 짐승? 들짐승. 뭡니까? 뱀. 왜 사탄을 뱀으로 상징화했는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응? 그걸 우리가 꼽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1장 28절에 이 사람을 지은 목적을 상실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 회복은 어디서 오느냐? 회복은요 근원으로 돌아가면 회복이요. 원래 그 본래로 돌아가야 돼. 본래로 돌아가는 게 회복이다. 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본래로 돌아가는 길이 뭐냐? 예수밖에 없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이 본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뭘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고린도서에 바울사도는. 응?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결국은 뭐냐면 골로새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또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로 돌아가는 거, 본래. 다 본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야?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했던 그 완전한 그곳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본래 완전한 상태 또한 완전한 곳.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자, 식사하고 자, 이제 네 번째 봅니다. 예, 본장에서, 뭐 다른 데도 말고,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나라.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요게 이제 사실 중요해요. 사실은. 보면은. 지금까지는 뭐 다, 제가 알아요.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핵심된 것들 일장에서의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뤘어요. 다 다뤘는데 자 제일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창조. 그렇죠. 창조자. 창조자라는 거.
그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창세기 1장을 봐가지고는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자란 걸.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러나 다만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라는 가장 중요한 건 무슨 뭐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뭐 그 말에서도 들어가지만 복수형을 썼으니까 복수를 몰라도 히브리어를 몰라도 우리라는 말을 쓰는 것을 통해서 알아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금 현재 분명히 복수형을 쓰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우리라는 말은 다른 무슨 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천사하고 의논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사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에서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뭘 보여줘요? 분명히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이 이거 나와 그 다음에 성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성령 나와요. 2절에 네? 하나님의 성령 그럼 뭐예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 그렇죠? 근데 이게 비밀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게 덮여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되는데 우리니까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령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 보여.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여준 게 뭐예요? 이걸 보여준 게 결국 이걸 보여줬던 것이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복음의 1장에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드린 게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요한복음 1장이 없으면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 자, 말씀, 말씀. 말씀.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뭐냐면은 말씀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루시되. 그렇잖아요? 예? 이루시되. 아,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었다. 그 말하고. 그쵸?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창조했다는 걸 보여줘요. 말씀. 1장 1절서부터 딱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그쵸? 이 말씀이 창조했다.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요. 그쵸?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신비죠, 신비. 참 놀라운. 이걸 보여주고자 쓰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사실 예수님이 창조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가장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예수님은 창조자다. 또한 뭘까요? 예수님은 창조자다. 두 번째. 그쵸. 예수님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이 지금 현재 누구를 말하래요? 예수님. 자, 예수님을 말하래요. 이것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쵸? 자, 빛.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창조자였다. 그걸 말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창조자였던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빛이라는 거예요. 빛. 자, 봐요. 조금 더 들어가요.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자, 땅이 뭐해요?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여러분 자 보세요. 잘 보면은요 이게 혼돈하다 공허하다 흑암 보여요 이게 무질서 질서가 없는 자 질서가 없는 자 땅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예요. 그대로 보면 땅이 혼돈하다고 그래.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땅이 흑암의 깊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놀랍게도 땅은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인데요. 참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예?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전체적인 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서부터요 사실은요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은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